대학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 두 팀 간의 8차전 경기가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래 말로 갑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테디 선수입니다. 1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심정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1리 14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박건우가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타석에는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1리 9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 터치. 2회 출발하겠습니다. 2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1리 17개의 홈런 6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쫓아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아, 패스트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5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한 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 수업 안타입니다.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초구 툭 갖다 맞춥니다. 삼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3리 3개의 홈런 12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2루수 1루 3아웃.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간 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3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2리 12개의 홈런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7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면 삼성 라이온즈 1루 주자는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첫 타석에 2루 탑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심정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우측에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점수를 만들고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구자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뚱공이었습니다. 초구는 멈죠.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중견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세이프.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왼쪽 담장 근처 타자 주자 1루까지. 1타점 접시 1루타. 점수는 3대0. 타석의 5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파울. 2구를 때립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사타를 기록했습니다.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타석의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포아웃됐습니다. 4속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초구.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김성훈 기자 맞습니다. 지금은 뜬금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은 잘 맞았어요. 5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심정수 선수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아웃!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유격수죠. 유격수! 투아웃 됐습니다.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불러놨었습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가릅니다. 우익수 담장 근처 타자 주자 1루까지.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투아웃 이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갑니다. 김성훈 기자 맞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6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가병 선수입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6번 타자 강한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왼쪽 갔는데요. 좌익수 이동합니다. 아웃! 김성욱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김성욱이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았고요. 엠루지자 태극!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 3아웃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3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초로 가겠습니다. 10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2루수 쌍골입니다. 2루수 잡았고요. 1루에 송구. 1루에서 아웃! 교체하네요. 타석의 1번 타자 심정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들어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2구 타격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타석에는 구재욱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임무. 변화구 타격 유격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다음 타자는 크렐라 선수입니다. 밀어냈습니다. 2루수 빠르게 1루로 3아웃. 스코어는 3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4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번 이닝에서 처음으로 힛바이 피치 못받았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김가병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박건우가 이동합니다. 아웃!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강한우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빗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4석의 7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 툭 갖다 맞춥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